안녕하세요. 김선생님이에요. In this video, I'm going to explain 어야, 아야 할지 모르다 and 알다. Do you remember 어야, 아야 하다? This expresses obligation or necessity.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요. 요즘 살이 쪄서 어야 아야 할지 모르다 is used when the speaker or the subject is uncertain about what to do. Typically used with a question word. You can also use as oya 아야 할지 알다 to state that you are certain about what to do. Let's learn how to use 어야, 아야, 할지, 모르다, 알다 grammar. It's actually same as 아요, 어요 conjugation rules. So for 뭘 먹다, it will be 뭘 먹어야 할지, 모르다, and 알다. 누구하고 놀다, it will be 누구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다, 알다. 뭘 마시다, it w be 뭘 마셔야 할지 모르다, a n 알다. 뭘 카드에 쓰다, it w i l be 뭘 카드에 써야 할지 모르다, a n 알다. 어디에 가다, it w be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다, a n 알다. Now let's look at some irregular verbs. Be irregular verb. 뭐를 굽다. It will be. 뭐를 구워야 할지 모르다, 알다. Dig e t irregular verb. Like 어디에서 걷다. It will be. 어디에서 걸어야 할지 모르다, and 알다. Rule irregular verb. Like, 어디에서 머리를 자르다. It will be, 어디에서 머리를 잘라야 할지 모르다. And I. Now let'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요즘 너무 바빠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하고 싸웠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하고 싸웠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이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이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 생일에. 무슨 선물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 생일에 무슨 선물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지도를 보니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겠어요. 지도를 보니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겠어요. 이 음식을 어디서 사야 할지 알겠어요. 이 음식을 어디서 사야 할지 알겠어요. 다음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느 대학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Now let's do some practice together. Let's change these verbs to 어야, 아야, 할지 모르다 and 알다. 언제 가다 will be? 언제 가야 할지 알다, 모르다. 뭐를 만들다 It will be? 뭐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다, and 알다. 뭐를 읽다, it w 뭐를 읽어야 할지 모르다, and 알다. 누구한테 카드를 쓰다, w i l 누구한테 카드를 써야 할지 모르다, and 알다. 어디에 보내다, b 비 어디에 보내야 할지 모르다, 엔 알다. 뭐를 요리하다, b 비 뭐를 요리해야 할지 모르다, 엔 알다. Now let's do some listening practice. I will read these sentences twice. Try to guess what it means. 너무 바빠서, 언제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서 언제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일 파티를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일 파티를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뭘 선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뭘 선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옷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옷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졸업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졸업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백신을 맞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백신을 맞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Now let's do some writing practice. Please leave your answers in the comment section if you like. I will give you some feedback. What would you say in these situations? 친구 생일이에요. And you don't know what to buy for your friend's birthday. What would you say? 사촌 언니 결혼식이에요. You don't know what to wear for your cousin's wedding. 컴퓨터를 사야 해요. You don't know which one to buy. That's it for this video. 질문 있어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ave them in the comment section. 감사합니다.